부자들이 성공한 다음에 소망하는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겉으로 원하던 행복한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공감하게 하는 어느 선생님의 좋은 것을 살펴봅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의 자간바닷가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어부 한 명을 만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들을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많이 안 걸렸수다. 그럼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었겠군요. 더 많이 잡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아요? 뭐 가족들 먹을 정도랑 친구들 나눠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 그럼 남는 시간에는 뭐 하시는데요? 낮잠 좀 자고 아이들과도 좀 놀고 아내와도 좀 놀고 뭐 그런다오. 저녁에는 마을을 오슬렁거리다 친구를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뭐 그러고 보내지요. 이 말을 듣자 미국인 사업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MBA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가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서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열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저씨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수출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됩니다. 그럼 구도하면 어떻게 되오? 그러자 미국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수백만 달러를 손에 금어질 수 있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라. 수백만 달러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오?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은 다음 낮잠 좀 자고 아이들과도 좀 놀고 아내와도 좀 놀고 저녁에는 마을을 오솔렁거리다 친구를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뭐 그러고 보내는 거죠. 어부의 말,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소. 그거 아십니까? 부자들이 성공한 다음 소망하는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정기용,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 빨리 저 세상을 바뀌었어. 욕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고 욕심을 버리고 즐겁게 살면 장수합니다. 언제인가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덜컥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서 재산도 제법 모으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문병을 하더란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 총기 없는 눈으로 창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3년만 더 일하고 고향 바닷가에 작은 집을 지어서 책도 읽고 글도 써보려고 했는데 며칠 후 그가 그렇게 소망하던 고향 바닷가에 구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그렇게 슬퍼 보였습니다.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어제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행복한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랍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행복한 삶에 관한 명언들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에 불평할 때 우리는 가진 것도 잃게 된다. 레인 바이어가 한 말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계절에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헨리 우저워스가 한 말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스리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멜빈 슈왈츠가 한 말입니다. 행복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닌 그 여정 그 자체입니다. 벤 스위프트가 한 말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발라의 다마가 한 말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하는 일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데이비드 스테인버그가 한 말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어느 익명의 사람이 한 말입니다.